오늘 이제 1월 1일 첫날이고요. 이제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신 예. 선생님 몸 상태는 조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 됐는데. 예, 뭐 전혀 이렇게 배고픈 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 이제 이몸 상태는 아주 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변을 봤습니까? 첫날이라? 아, 오늘은 이렇게 대변을 못 봤네요. 저는 먹은 양이 없어갖고 어제 그 과일 조금 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주 조금 저는 봤습니다. 대변을 받고 오전에 물을 이거 지금 오늘 또 새로 갖고 와서 이밥 마셨거든요. 그 물을 저는 조금 한 1리터 이상 마신 것 같아요. 예. 예, 신선생 물 얼마나 마셨어요? 예, 저도 한 1리터 정도를 마셨는 것 같네요. 오전에 소변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옹달샘 물이요. 계곡물하고 옹달샘 물하고 이제 갖고 와서 먹어보니까 확실히 입자가 부드러우면서 예. 그 영양소가 꽉차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예. 저는 오늘은 전혀 배고픔을 못 느꼈습니다, 사실은. 놀라울 만큼. 네, 처음 있는 일이고. 요 앞전에 제가 그 한번 단식을 했는데, 근데 이틀째인데, 사실 첫째 날 오후 돼서 배가 고팠는데, 아, 오늘은 전혀 배고픔을 못 느꼈어요. 예. 저도 있잖아요. 전혀 뭐 이렇게 배고픔을 이렇게 못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속은 이제 편안한 상태고요. 몸은 아주 뭐 좋습니다. 아주 최적의 상태랄까요? 신선생님은 피부, 활기 있고요. 예, 피부 색깔도 아주 맑아진 느낌을 지금 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첫째 날의 몸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차후에 그런 몸 상태도,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명상과 함께, 프라나를 의식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프라나가 우리한테 조금, 우리가 의식하는 만큼의 예. 어떤, 역할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배고픔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첫째 날의 몸 상태였습니다.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예, 모두 행복하시고 정초에 예, 잘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주. 예, 신선생입니다. 예, 오늘 이제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단식을 해갖고 오늘 이제 이틀째 단식이거든요. 단식을 했거든요. 신선생부터 한번 몸 상태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자. 이렇게 아침까지는 좀 괜찮았는데요. 이제 예. 오후에 들으니까 약간 기운이 없네요. 기운이 딸려요? 예. 예. 그리고. 뭐 그래도 기운이 좀 딸리는 거 외에는 뭐 배가 고픈 그런 거는 없고요. 예. 그다음 이제 뭐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은 편입니다. 뭐, 대변 혹시 봤어요? 아직 이렇게 못 봤는데요. 어제도 안 봤잖아요. 예. 먹은 게 있었을 건데, 그래도. 없었나? 이상하네. 예.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한번 화장실에는 가겠죠. 오늘. 신선생은 정화가 잘 돼가지고, 그동안에, 내보낼 만한 찌꺼기가 없던 거 아닙니까? 그렇진 않고요. 뭐, 각 사람마다 틀리니까요. 뭐, 아마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경과를 봐가면 알겠죠. 그래요. 예. 그냥 조금 힘만 빠진 거 말고 괜찮네요. 예. 저도 물은 얼마나 마셨어요? 물은 계속 한 1리터 정도는 마셨는 걸로요. 저도 물을 좀 많이 마셨어요. 어제부터. 그러니까 한 10시쯤 돼갖고 저는 똥을 한번 넣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니까 그러고요. 그리고 배가 막 계속 꼬르륵하고 방구가 나오고 이러더라고요. 뭔가가 몸에 독소가 있었나 봐. 해독인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또 오후에 한 2시쯤에 뭐 먹은 것도 없었는데 또 다시 나 화장실 갔는데 토끼똥만큼 이렇게 해갖고 있잖아요. 이상하게 중간에 공기가 이렇게 압축된 그런 것과 나오더라고. 예. 그러나 이게 설사인가 싶었는데 아닌데 그러고 나서 그것까지 하고 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영양소가 다 이제 비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 머리가 어지럽더라고. 예. 그리고 힘이
오늘 오전까지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러더니 아 오후 되는데 힘이 좀 줄어들었어. 근데 예. 이렇게 몸에서 이제 이렇게 단식을 하고 났을 때 단식을 할 때 이렇게 머리가 어지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몸에서 계속 이제 아마 우리 몸은 단식을 이렇게 시작하면요, 이제 독소라든가 노폐물들을요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작동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뭐 이제 계속해서 있지 않습니까? 몸 밖으로 이제 독소 같은 걸 또 노폐물을 이렇게 내보내겠죠. 그래서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이제 단식을 하면 자연스럽게 기운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그 음식을 먹었던 그거 안에 있는 몸의 내부를 수리 중이라는 말이잖아요. 내부 수리 중이라는 거죠. 예. 자체 내에서. 예. 우리 몸은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제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데요. 그 반대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몸을 이제 고장 난 곳을 스스로 수리하고 이제 독소들을 이렇게 해독하는 이제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예. 이러다가 아 프라나고 뭐고 죽게 생겼는데. 예? 예 정일에 이제 조금 힘들면요 이렇게 꿀이 나지 않습니까? 뭐 효소 같은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금 타가지고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또 이제 단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일단은 뭐 오늘까지는 지금 아직 이 목소리도 보면 그렇지만 버틸만 하거든요. 예. 예. 한 이제 내일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조금 힘은 조금 빠졌어요. 확실히 예. 예. 인정해야 돼요. 예. 아마 단식의 고비가 한 3일째부터요. 한 5일째 요 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뭐 이제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방법으로요. 이렇게 효소가 집에 있다거나 아니면 꿀이 있다거나 이러면 뭐 물에 희석시켜가지고 이렇게 마셔주면 됩니다. 오늘은 제가, 괜찮을 것 같고, 예. 신선생 어떻습니까? 신선생. 예, 저도 뭐 그렇습니다. 이제 기운은 없는데, 그래도 뭐 전혀 기운이 빠진 그런 거는 뭐 또 자연스러운 결과니까, 잔식하니까, 이게 에너지 수준이 내려가거든요. 근데, 이게, 예. 사람이 말입니다. 예. 밥을 먹고 음식을 집어넣고 살다가, 우리가 그 옛날에 보면 영화에도 보면은, 극한의 상황에 가면은 인신, 예. 인유까지 먹잖아요. 예. 안 그래요? 예. 예. 자기 소변도 먹고 대소변도 먹고 그러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정신적으로 정말 대단하게 자기를 완전 치유한다 이런 생각으로 단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예. 이게 원래 이렇게 이거는 안 먹는 거기 때문에요. 단식을 하게 되면 이게 우리 몸에 일종의 스트레스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맞죠. 예. 일종의 이제 쇼크를 주는 거기 때문에요. 뭐 이제 너무 무리해서는 또 안 되죠. 자기 자신의 그 역량에 맞게요. 자기가 만약에 뭐 이제 며칠 동안 단식을 하겠다고 정해 놨어도요. 너무 무리하게 쇼크를 주면 그 다음에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중간에 이제 몸 상태를 봐가면서요. 이제 중단할 수도 있고 몸을요. 다시 식사를 했다가 회복했다가 어느 정도 또 돼가 다시 또 단식을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도 이제 단식에 서서히 적응되면서 강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든지 자신의 역량에 맞게 단식을 하는 게 참 중요하고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예. 이번에 단식을 하는 거는 뭐 살을 빼겠다는 목적이 아니고 예. 자, 몸을 정화해서 예. 아주 깨끗한 몸으로 만들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목적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죠? 몸이 깨끗해야 이제 나중에는 진짜 우리가 말하는 프라나 에너지도 예.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된 건데 쉬운 길은 아니다. 예.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몸이
점점 정화되면 정화될수록요, 몸은 이렇게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태양이라든가 바다, 공기 중에 있는 무한한 이 자연의 에너지, 프라나를요, 이렇게 흡수할 수가 있거든요. 누구나 이제 프라나 호흡식을 했던 사람들의 그 공통된 특징이 이제 육식을 하다가 채식을 하다가 생식을 하다가 이제 과일식으로 넘어가가지고요. 이제 마지막 그 단계를 잘 이제 관문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단식을 때때로 계속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을 계속 정화해 나가면서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정신 속에 있는 그 독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정화하는 과정이 살아오면서 뭐 상처받았다든지 충격을 받은 일들도 그것도 이제 정화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라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명상도 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각해가는 이제 이러면서 몸과 또 우리의 정신, 마음과 또 영적인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지만 조화를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프라나 호흡식의 완전한 단계에 이르는데 이거는 이제 그 내면의 인도를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내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어떤 이제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거 이제 따라야 되죠. 예. 그래가지고 너무 뭐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꼭 그걸 하게 돼. 우리의 이제 본성 자리를 찾아가기 과정 속에 하나 있을 뿐이지. 맞아요. 각 사람마다 가는 길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프라나 호흡식 쪽으로의 어떤 영감이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쪽으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고 가게 되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제 그런 분들은 이런 식사를 하면서 자기 계속 명상이라든가 자기 자신을 탐구해 가면서 진화로 이렇게 향해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오늘이 둘째 날이고 앞날에도 어쨌든 일식밖에 안한 상태에서 이제 왔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 좀더 강도가 셉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틀째 날 이런 증세가 왔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요, 한 6월인가 7월 달에 한번 3, 4일 단식을 했는데요. 3일째 되니까 죽겠더라고요. 아, 아이고, 진짜요? 기운이 다 빠지고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과일을 먹으니까요. 이제 몸이 서서히 에너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너무, 이게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단식할 때 이게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또 계속 지금 배에서 끓어끓어 가면서 뭔가가 일어나고 이제 변화 과정이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 이제 아직 이제 3일 더 남았거든요. 단식이. 그때까지 힘내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주. 신선생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